집에서 그냥 부인이 바로 해준 것 같아요. 따뜻하고 싱싱하고 맛있어요. 35년을 한결같이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 노력해온 고수. 그 세월이 담긴 이 한 그릇이 어찌 맛있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여태 힘들어서 못했지. 이건 재미있지. 보람있고. 그리고 손님들이 드시고 가시면서 땀 확 흘리시고 아유 참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다고. 거기다가 내가 돈까지 안 받으면 좋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은 받아야 되고. 그 마음만큼 따뜻한 돌솥밥 맛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수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마을 뒷산에 숨겨진 비밀의 정체. 이돌이요, 이돌. 이런 돌을 먹는 거예요. 돌을 먹는다고요? 오!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 우리 마을 사람들은 돌가루를 먹어요, 돌가루. 저기 찾았대요. 찾았어요? 이들이 찾아낸 것은 다른 돌도 아닌 먹는 돌. 황금과도 못 바꾼다. 돌을 먹는다는 충격적인 마을의 정체. 나우에서 파헤칩니다. 사방에 널린 것이 돌이건을 돌만큼 귀한 게 없다고 해서 찾아간 곳. 전남 담양의 한적한 시골 마을인데요. 깊어진 가을 농가. 그만큼 농민들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입에 수상한 것을 털어놓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새참이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느냐. 점점 더 심상치 않아 보이는 종이 속의 정체.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약 먹듯이 드시네요. 아니, 아버님. 지금 뭐 드신 거야? 돌가루. 돌가루를 먹는다고요? 그 일하면서 힘들고 보실 때 빼 좋은 거라서 먹고 있어. 지금 이거 드신 거예요? 응, 이거. 이게 돌가루예요? 응. 돌을 빻아서 갖고 다니면서 힘들고 보실 때 하나씩 한 봉지씩 먹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돌가루? 우리 마을에는 집집마다 이걸 놔두고 음식에도 넣어 먹고 필요하면 먹고 뼈에도 좋고 피로에도 좋고 근닥에서 먹고 있어요. 돌가루요? 네. 믿기 힘든 마을 주민의 말 정말 사실일지 인근에 있는 가정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에게 보란 듯이 내민 것은 다름 아닌 돌이었는데요. 다른 옆집도 돌 챙겨준 건 마찬가지입니다. 돌가루랑 보이시죠? 네. 설마 이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체 왜 이 마을 사람들은 돌을 먹게 된 걸까요? 소금 두는 자리에 다 돌을 두고 계세요. 그 다 가져오시는 거예요? 산에서 파왔지요. 산에서요? 예. 옆집에서 가신다고 그랬는데 한번 같이 가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옆집이요? 네. 마침 출발 준비로 분주해 보이는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뒷산에 돌 캐러요. 아직 돌 캐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럼 가면 좀 캘 수 있나요? 아니, 귀여운 거니까 그냥 같이 찾아봐야죠. 아, 지금 가시는 거 같이 가야 될까요? 예, 네. 네. 갑시다. 가요. 그 귀화가 다른 돌 구경, 오늘 실컷 해볼 수 있을까요? 들뜬 마음으로 따라 나섰는데 여기는 무덤가 아닌가요? 일단 옷을 챙겨 입으시고. 아, 몰라서 몰라서 위험하니까 몰라서요. 여기서요? 네, 몰라서요. 여길 파요? 당혹스러운 제작진을 뒤로하고 신속하게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글쎄요, 이 돌이 살아 움직이라도 하는 걸까요? 절대 조심하세요. 들어가세요. 10m 반경에는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또 한 번 경고하는 마을 주민.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닌가 봅니다. 조용히 살피기로 했는데요. 계속되는 수상한 작업.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어떤 작업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순간 무언가 올라와요. 자, 그리고는 순식간에 봉투를 가득 채운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그게 뭐예요? 뭐요? 네! 땅벌이요. 땅벌! 예? 땅벌이라고요? 땡벌은 알아도 땅벌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땅에서 그렇게 나와요, 벌이? 자, 땅벌의 강원도 사투리가 바로 땡벌이라는데요. 몸통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은 날개 탓에
멀리도 높게도 날기 힘들어 땅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합니다.